1년 뒤에 휴일을 맞아 여유를 만끽했던 훈련병들. 처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도 흘렸는데. 앞에 초! 하나, 둘!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훈련. 1박 2일간의 악전고투 지옥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훈련병들이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행군하는 날. 그 어떤 훈련보다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과 싸워야 한다. 진짜 생각보다 군장이 엄청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걷는 건 아닌데 어깨가 아파서 힘듭니다. 뭐 이런 건 처음 들어봐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걷다 보면 어깨에 통증이 느껴진다. 무거운 군장에 방독면에 거기다 수통까지. 이 모두가 더해진 무게가 훈련병들에겐 큰 부담이다. 그런데 이 훈련병이 어깨에 걸친 것은 뭘까? 조금이라도 덜 아프려고 소수를 넣었습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길을 묵묵하게 걷는 훈련병들. 평지로만 걷기 해도 힘들 텐데 이번엔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산이 있다면 평평한 길도 있게 마련. 또다시 평지를 만난 훈련병들. 그런데 훈련병들이 걷는 사이 저 멀리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안전 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기존의 행군로를 변경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도로 횡단이 참 많아져가지고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교관과 조교들은 훈련 중에도 훈련병들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조금씩 지쳐가는 훈련병들. 8월의 뜨거운 태양과 싸우며 백골부대 야외 교육 훈련장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5시간을 걸어왔다. 처음 하는 행군에 대한 부담감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들인데. 개중에는 체력이 다해서 더 힘겨워 보이는 훈련병들이 눈에 띈다. 훈련 잘 받고 이런 거. 몸도 비만인 상태에서 이제 날씨도 덥고 무덥고 하고 햇빛도 많이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원들은 신속하게 조치해서 다시 교육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제 조치하려고 합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하는데. 다리가 많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무슨 때 어때요? 긴장도 풀리고요. 뭐 뒤통수에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없어요. 훈련병들의 인내를 테스트하는데 8월의 태양은 야속하게도 쉬지 않고 그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지친 이들이 늘어만 가는데.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차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군의관 보러 좀 빨리 오라 그래.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보려고 의지를 다져오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 찍어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보시고. 알았어. 힘들어. 그렇지.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야. 군대에 가면 철이 든다고 했던가. 당장 힘든 자신보다 어머니 걱정이 앞서는 걸 보니 어느새 철든 아들이 다 돼있다. 나를 걱정해줄 부모가 곁에 없어도 그 몫을 대신해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교관과 조교들이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행군과 같은 힘든 훈련 과목에서는 꼭 군의관이 함께해서 훈련병들의 안전을 살핀다. 누르면 아파? 밑에서 오늘 좀 약간 더운 관계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이들이 좀 피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훈련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두 시간이면 아마 복귀할 겁니다. 승식이 괜찮아? 특히 체력의 한계에 부딪힌 훈련병들은 일단 햇빛을 피해 군 앰뷸런스를 타고 대대 의무대로 이동하고, 이는 전진을 위한 잠시간의 일부 후퇴일 뿐이다. 선임 진료 잘 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 예, 빨리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죄송합니다. 바로 교육에 훈련 받겠습니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몸조리 잘하고 와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승식이는?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찾게 되면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다시 훈련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행군을 무사히 마친 훈련병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교관들이 직접 일일이 훈련병들에게 등목을 해주는 것.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교관들의 배려다. 등목 좀 하면서 이제 좀 기 좀 불어넣어주고 정신력도 좀 심어주고 또 더욱더 우리 이소대 남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칭찬과 격려로 해서 등목 좀 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훈련병들을 아껴주는 교관들이 있게 훈련병들은 다시금 훈련의 의지를 불태운다. 좀 개운하고 정신도 들고 개운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기면 행관부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러질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날아갈 것 같습니다. 훈련 받아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훈련에 임할 각오가 준비되자 그날 밤 야간 훈련을 대비한 수경지 편승에 들어가는데, 훈련병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야간 전투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세운 텐트는 3인 1실이 기본.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좁아 보이는데, 밖에서 보이스카우트 야영 같은 거 해봤는데 그때도 재밌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군대 와서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세 명의 장정이 자기에는 비좁은 곳을 난 두 명 정도 2인용 텐트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어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아무래도 같은 동기들과 처음에 야영을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전회를 느끼면서 얘기도 하고 오늘 푹 숙면을 취해서 내일 있는 훈련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경지 편승을 끝내러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 긴 행군으로 힘든 하루를 보낸 훈련병들에겐 더없이 기분 좋은 시간이다. 고된 훈련 뒤 먹는 밥이라 그런지, 훈련소 입소 후 처음으로 야외에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다. 거기다 특식으로 갈증을 달래줄 수박 한 조각까지 나왔으니 더 바랄 게 없는 만찬인데. 안했어야 뭐 힘든 훈련 있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나마 이제 수박이랑 좀 나오니까 밥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행군하고 나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나와서 먹어서도 그런지 참 맛있습니다. 그날 밤 체력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훈련에 들어갔다. 6.25 전쟁 당시 70% 이상의 전투가 야간에 이루어졌던 만큼 야간 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한 필수 과정이다. 지상 조명 지뢰가 터지자 밝은 불빛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밝기는 5만 촛강입니다. 5만 촛강. 촛불 5만 개죠, 그렇죠? 촛불 5만 개의 불빛이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성관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중에 조명탄이 터졌을 때에는
복지부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시범 마치고 바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야간에 은밀히 이동할 때 적이 설치해놓은 지상 조명 지뢰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지상 조명 지뢰는 피아노줄 같은 가느다란 철선이 나무와 나무 사이 발목 높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리면 조명탄이 터져서 자신의 위치가 적에게 발각된다. 실전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훈련이기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중요한 훈련이다. 자, 그리고 왼손을 자신의 몸에 붙이고 공중 조명탄이 터졌을 경우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바닥에 엎드리는 복지부동 자세를 취한다. 이때 불빛에 반사될 수 있는 물체들은 완벽하게 숨겨야 한다. 다리는 뒷자로 모아주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거의 다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미를 지기 위해서 군대 온 만큼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황입니다. 빛이 없는 상황. 이번엔 빛이 없는 상황에서 조명탄이 터졌을 경우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몸을 숨기는 훈련이다. 밝은 빛에 적군 역시 잠시간 물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함을 요한다. 드디어 실전을 방불케 했던 야간 훈련을 끝으로 훈련병들의 긴 하루도 끝나간다. 오늘 훈련 처음 하는 행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나고 할까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한번 하는 거 끝까지 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꾹 참고 계속 했습니다. 뭐 오늘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몸도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더운데도 잘 참아내고 이렇게 밖에서 수경하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경인데 잠자리 마음에 들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 지금 피곤해서 잠 잘 올 것 같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시험받았던 행군을 마치고 실전 같았던 야간 훈련을 몸소 체험한 훈련병들에게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의 모습은 없다.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이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삼중대 기상! 자, 신속히 일어나서 장구류 착용하고 텐트 철거합니다. 생활관이 아닌 수경지에서의 하룻밤. 훈련병들의 잠자리는 어땠을까? 어제 훈련의 여파인지 불편한 잠자리 때문인지 일어나는 일이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네, 어제 행군을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잠자리도 좀 울퉁불퉁하고 불편하고 딱딱하고 정말 집이 좋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텐트 철거. 그런 다음 훈련장으로 떠나기 위해 무거운 군장을 다시 메는데. 오늘은 또 어떤 훈련이 훈련병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기상할 때 힘들어하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수경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다음 훈련장에 도착. 오늘은 더욱 치열한 실전 훈련이 예상된다. 오늘 종합학계 마지막, 종합학계 전투 마지막 시간을 하게 되는데 할 때 내가 실제 전쟁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 숙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전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에 임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소 최고의 하이라이트, 각계 전투 훈련이다. 지금까지 배운 전투 훈련을 종합해서 실전처럼 치러진다. 숲을 속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위장 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몸가짐은 물론 마음가짐까지 군인의 자세에 더욱 다가선 모습인데 전쟁에 직접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되고 진하게 합니다. 진하게 기대됩니다. 정말 이제 군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 그게 제가 정말 이제 숲에 숨어도 절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위장 크림 바르고 또 같은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 얼굴 보니까 다들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계 전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은 각오로 이제 대한민국 진짜 군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지금은 여기는 뭐다? 전쟁터. 전쟁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죽고 죽이는 전쟁터. 어디라고? 전쟁터! 여러분이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총알이 빗발친다 생각하고 무수한 포탄이 날아온다 생각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전투 기술을 적용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각자 위치로. 위치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면 백전백승 우패 신화를 이룩한 백골부대의 신화를 이어갈 이들. 군대장조 약진 앞으로! 조직의 이름이 된 백골부대 장적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훈련에 임하는데 실전 같은 훈련만이 살 길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진짜 군인이 되어감을 훈련병들은 실감하고 있는지. 10년 정도면 실전이라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내 나라 내 목숨 위해서라도 이 훈련 끝까지 열심히 받겠습니다. 군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좀 뿌듯하고 평소와 같이 연습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아서 약간 실망감이 큽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고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 겨련한 의지를 되새기며 실전 같은 훈련에 임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이번엔 더욱 실전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체류가스가 동원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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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가스지대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 훈련이다. 판단은 명확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그야말로 승리를 향한 각계 전투원의 생존 싸움.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지켜야 내 전우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된다. 진짜 전쟁에서 진짜 이랬으면 저도 그때는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가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평소 평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쟁이었으면 저희 모두 다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전투에 나가면 잘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계 전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 전술 훈련, 뭐 어떤 뛰어난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능력 하나하나가 좋지 못하다면 결코 그 전술이나 전략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모든 전술 훈련이 가능하게 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게 역시 각계 전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훈련 또한 재밌기도 하고 훈련면들 스스로 성실히 재밌게 하고 있고 교관 또한 가르치는 재미가 아직 많이 있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에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적을 향해 돌격하던 백골부대 장병들이 외치던 우렁찬 그날의 함성이 들려온다. 불과 반세기 전 용맹하게 적을 향해 달려나가던 무패 신호의 주인공들.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패기가 그리하여 그들이 쟁취한 승리가 이들의 모습 위에 그려진다. 자신과의 싸움을 치러내며 점점 더 강한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들. 숱한 장애물이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거침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지키고 싶은 내 나라,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지를 점령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최후의 고지인 이곳에 와서 적들을 모두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각계 전투 시간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팅 삼창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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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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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들과 함께 힘내서 고지를 점령해서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실전과 같았고 힘들었더라도 지금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악명 높은 화생방 훈련이 남았다. 군대 훈련이 모두 처음인 터라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을까만은 그 중에서도 화생방은 악명이 높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노갈 터. 신속하게 방정면을 교체해서 여러분들 오염 지역에서 정화통 교체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정화통 교체하라 그러면 신속히 정화통을 불러서 손을 높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정화통 교체. 정화통 교체. 자, 먼저 정화통 불러서 손 높이 듭니다. 머리를 다 듭니다. 잘 들었습니까? 정화통을 푸는 그 순간 한강이라도 안 하면 방독면 안으로 체류가스가 새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 알겠습니까? 야! 머리를 들으란 말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 매캐한 냄새와 함께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엄습하고 인체에 무해한 체류가스라도 정화통이 없는 상태라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법. 서둘러 정화통을 결합하는데 단 한 사람의 포기자도 없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몸에 붙은 미세한 체류가스 가루를 털어내기 위한 자세로 퇴실까지 성공. 신선한 공기를 맡기 위해 몸도 마음도 급하다. 완전 딴 세상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좀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티니까 금세 끝났습니다. 주위에 전우들도 친구들도 오히려 잘했더니 저는 거의 묻혀갔습니다. 분재장님들이 주마등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주마등을 봤습니다. 주마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처음 겪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 군대 다녀온 선배들이 구멍이랑 구멍에서 물 다 나온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선 동기들의 훈련을 보고 난 터라 대기 중이던 훈련병들은 더 바짝 긴장한 상태. 앞에 있는 동기를 보니까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긴장되고요. 근데 뭐 이거 훈련이니까는 잘 받고 그리고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니까는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동기들 다 같이 아무 일 없이 잘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버티면! 그러나! 차려! 차려! 자, 교체합니다! 차려. 교체합니다! 차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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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1분 남짓한 시간이지만 화생방은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이야 인내의 시험장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뛰어나가? 다른 동기들도 다 했고 제가 나가면 근데 온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 온 거 끝까지 버텨서. 일부의 포기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화생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화생방 훈련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훈련도 모두 끝났다. 근본 훈련은 더운 날씨에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병들의 의지가 강해진 모습인 것 같았지만 사회에 있을 때 체력이 저조한 인원이 다소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두가 평준화가 되어 퇴소하는 그날에는 군인화가 되어 있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Good time, I'm having a ball.